저희는 지금 짐바브웨에 있는 빅토리아 호수가 아니고 빅토리아 폭포에 와 있습니다. 나 진짜 이거 병이야. 맨날 호수래 호수. 지금은 짐바브웨 쪽인데 잠비아 국경으로 걸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빅토리아 폭포가 잠비아 쪽과 짐바브웨 쪽에 걸쳐 있기 때문에 짐바브웨에서 볼 수도 있고 잠비아 쪽에서도 볼 수 있는데 걸어서 육로 통과해서 잠비아 가갖고 빅토리아 호수 보고 지금 걸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여기 폭포가 바로 옆에 있어서 그런지 거대한 폭포가 있어서 그런지 폭포에서 계속 이렇게 수증기가 날리거든요. 그래서 구름이 항상 저 정도씩 끼어 있는 것 같아요. 어제도 그렇고. 네, 잠비아 쪽 국경에 거의 다 왔습니다. That looks nice. 뭐야? 맞아. No. Thank you. Bye bye. 좀 전에 뭐 뭔가를 살 거냐고 물어보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아, 비옷을 파는구나. 레인 자켓을. 폭포에 가면 물이 많이 너무 많이 젖으니까. 아, 그치. 폭포의 규모를 생각을 못 했네. 그치. 세계 3대 폭포인데 그래도. 예, 짐바브웨와 잠비아 국경에 드디어 도착한 것 같습니다. 빅토리아 폴 보더 포스트. 짐바브웨를 나올 때 그 오피스에서 도장 한번 빵 찍어줬어요. 잠비아 쪽으로. 예. 짐바브웨 잠비아. 아, 짐잠. 짐잠. 오케이, 오케이. 칸돌이. 어? 프로 코리아. 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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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우스 코리아 넘버 1. No. You liar. No bungee jumping. No, I'm scared. I don't like that kind of activity. Okay. Yeah, me artist is Zambia. Ah, I make this one here. This one? Yeah, it's Copa. No. Sorry. Copa, yeah, sorry. Okay, bye. Okay, bye. 짐바브웨 국경 나와서 10분 정도 걸었는데 빅토리아 폭포를 지금 그 근처를 지금 뺑 둘러 걸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부슬비가 내리고 있어요. 물론 이게 뭐 부슬비는 아니겠죠. 그 폭포에서 쏟아지는 폭포물일 텐데. 아, 오늘 옷을 좀 잘못 입고 왔다. 오늘 신발을 이렇게 운동화하고 청바지를 입고 왔는데 아, 이렇게 입는 게 아니었어. 이게 무슨 뭐 저기 조그만 폭포로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폭포 갈 때 또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제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국경 건너는 생각만 앞서서 신발을 준비 못 했는데 일단 가서 최대한 젖지 않도록 한번 다녀봐야겠네요. 나와. 예, 여기. 약간 좀 아찔한데? 어? 이 위를 이렇게 걸어가는데 우수님 좀 무섭대요. 아, 저 좀 약간 좀 아찔한데 여기? 다리가 살짝 흔들흔들해요. 코리아. 미 잠비아. 잠비아. 아, 오케이. 아, you are now entering Zambia. 예, 여기는 잠비아 국경이고 지금 여기 이제 빅토리아 폭포가 지금 저 위에서부터 저 위에부터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밑에 무지개도 엄청나네요. 아우, 진짜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저쪽 편에 빅토리아 호수가 있고 요 다리를 기준으로 오른쪽 편이 이제 있고 또 왼쪽 편에 있는데 왼쪽 편에는 오면은 사람들이 번지 점프를 하고 있어요. 아, 너무 무서워. 멋있다. 되게 어마어마하네. 여기서 이제 번지 점프 하시는 분들 옆에서 저희도 조금 살짝 구경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경치가 멋있어. 그냥 폭포가 큰 것뿐만 아니라 아직 국립공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경치가 뭐 되게 멋있네요. 우와, 무지개 대박. 아, 끝내준다. 이렇게 진하고 선명한 무지개는 진짜 거의 못 본 것 같아. 이 물보라 이게 보이시죠? 아, 이게 대충 폭포 근처 한 100m 근처에 그 가면 젖는 게 아니고 지금 한 1km 밖에 있는데 젖어요 지금. 아, 이만큼만 놔도 지금 잠비아 통과 안 해도 되는구나. 장난 아니네. 아,
난 아까 그 운동화 신고 오면서 생각을 했어요. 아, 오늘 운동화 신고 왔으니까 폭포 뭐 한 1-200m 근처에는 접근하지 말아야겠다 생각했는데, 지금 한 보기 대충 눈으로 보기 한 1km 밖에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젖어요. 와, 약간 진짜 해마를 잃게 만드는 규모긴 하다. 어? 약간 진짜 할 말이 없어지는 좀 규모이네요. 아, 뭐. 저 물이 어마어마하게 떨어지네, 진짜. 와. 중간에 다리에서 또 경치가 너무 멋있어갖고, 옆에 번지점프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그 구경하다 오다 보니까 한 30-40분 정도 걸렸네요. 예. 잠비아로 들어왔습니다. 잠비아에 며칠 묵을 거야? 라고 물어보셔서, 오늘 빅토리아 폭포만 보고 하루 묵는다고 했더니 도장 바로 찍어주셨어요. 국경을 딱 통과해서 바로 좌회전했더니 빅토리아 폭포 입구네요. 공원에 들어왔습니다. 가격은 현지 통화로 360 US 달러로는 1인당 20불 정도 되는데요. 절로 이렇게 건너서 이렇게 걸어서 국경을 통과해서 이렇게 들어왔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에 서 있고, 일로 이렇게 가든지 일로 이렇게 가는 거네. 여기 입구를 들어왔고, 바보들, 예, 원숭이들이 많아요. 얘네들이 뭐 이런 거 막 훔쳐간다니까, 예, 물통 같은 거 조심하라고 특히 그러시네요. 예. 리빙스턴, 네, 데이빗 리빙스턴이라는 사람의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이 사람이 처음으로 1855년에 빅토리아 폭포를 처음으로 이제 그 발견한 본 사람이라고, 그래서 그 영국 여왕의 이름을 따서 빅토리아 폭포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예, 나오는데, 예, 죄송합니다만 이런 거 볼 때마다 웃기고 있네라는 생각이 자꾸 들긴 해요. 예. 그러니까 이런 나쁜 표현을 쓰면 안 되는데, 예, 그 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아프리카에 살고 있었고, 예, 그런데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그 유럽인의 시각적인 면에서 쓰여진 거죠. 처음으로 발견하긴요, 여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유럽인이 이곳에 와서 처음으로, 그 중에서 처음으로 안 사람이겠죠. 예. 이곳 빅토리아 폭포를 처음으로 발견한 사람이 아니고. 네. 우와, 아, 엄청나네 이거. 일단 뭐 잠깐 할 말을 딱 잃게 만드는 그 경치입니다. 예. 들어온 첫 느낌 자체가 강렬해요. 아, 수량이 진짜 엄청나구만. 길 따라서 한번 걸어가 보겠습니다. 와, 예. 아, 약간 딱 들어오자마자 경치가 엄청난데요? 와, 존재감이 확실하네. 존재감이 확실해. 예. 아, 수량이 정말 달라요. 예. 소리는 막 천둥을 치는 것 같고. 와, 이거 뭐 거의 천둥 소리네. 천둥 소리. 와, 거의. 어, 물이 엄청 떨어져. 내려오는 물 반, 올라가는 물 반. 네. 와, 엄청나네요. 진짜. 물이 막 조용거리를 치고 있어요. 와, 막 올라가고 내려오고 막. 아, 이게 이 앞에 가려고 그랬는데 앞에 소나기가 오고 있어. 소나기가. 아, 달려 들어갈 수 없어. 진짜 멋있는데, 진짜 소나기를 맞으면서 서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힘들어요. 안 됐다. 진짜. 와, 나 가야 될 것 같아. 그냥 물벼락 맞는 거네, 물벼락. 예. 저희가 아까 건너왔던 그 국경의 다리가 저 멀리 보이고 있어요. 아, 멋있다.
폭포 근처에 가면, 아, 근처라 그래도 폭포에서 꽤 떨어진 곳이지만, 물, 아까 저기 한 1km 밖에서는 그냥 그 가랑비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막 소나기가 몇백 미터 떨어졌는데도 소나기가 막 엄청나게 내리고, 사람들이 다 젖어요. 그래서 그 입구 앞에서 크록스 같은 거, 슬리퍼 같은 거 파는 사람들도 많고, 비옷 파는 사람들도 많아요. 네. 물 엄청나게 떨어지고, 대신 폭포 규모가 있다 보니까, 막 천둥 치는 소리가 그냥 계속 우렁차게 막 나면서, 그 물보라가 태양에 햇빛에 물이 반사돼갖고 장관이 막 연출되네요. 네. 반대편, 또 내려가 볼까? 여기는 물보라 때문에 하나도 안 보인다. 너무. 와. 진짜 무지개 엄청 진한 무지개가 떴네요. 네. 무지개가 하나, 둘, 세 개가 있는데. 와. 진짜 평소에 보던 무지개하고는 그 선명도가 장난이 아니고. 어머나 여기. 와, 여기 이렇게 돼 있구나. 와, 여기 바로 여기서 볼 수 있구나. 와. 여기 이렇게 산책길이 돼 있는데, 산책길에서 이렇게 따라서 내려오면 바로 그냥 이 물에 폭포 위에서 떨어지는 그 위로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래서 물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예. 물 되게 맑아요. 빅토리아 폭포. 와, 사람들 저 끝에 가서 막 사진 찍는 사람들도 있던데, 저는 뭐 쫄보라서 그거는 좀 힘들 것 같고. 여기가 폭포 물 떨어지는 그 꼭대기 정도예요. 예. 이렇게 이쪽에서 이제 잠베지강이 이렇게 흘러내려와서 저기서 이제 도리아폴 호수가 떨어지는 곳이 있네요. 이 잠베지강이 수량이 엄청나죠. 위에서 떨어지는 절벽 꼭대기를 지금 보고 계십니다. 여기에 계속 그 들어가서 수영하지 말라는 얘기들이 계속 써 있어요. 수영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신가 봐요. 제가 보기엔 좀 위험해 보이는데, 어쨌든 뭐 하지 말라는 행동은 안 하는 걸로. 네. 잘 받고 이제 다시 슬슬 걸어서 이제 나가볼까 합니다. 자, 하나하나가 되게 뭐 섬세하고 이런 느낌이라기보다는 규모에서 주는 압도감. 그 규모가 워낙 크니까 압도적으로 딱 그 느낌이 느껴져요. 예. 뭐 나무 하나가 뭐 멋있다, 바위 하나가 멋있다, 뭐 암벽이 멋있다 이런 느낌보다 워낙 크니까. 예. 그리고 그 밑에 이렇게 흘러가는 그 물, 저 물들을 바라보거나 아니면 저기 이제 폭포에서 떨어지는 물을 보고 있으면 이게 되게 마치 슬로우 비디오처럼 움직이는 것 같아서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에요. 네. 지금 막 짐바브웨 쪽으로 넘어왔고, 잠베지 강을 보면서 식사를 하거나 차를 한잔 할 수 있는 룩아웃 카페가 있다 그래서 카페 잠깐 들렀다가 보려고요. 네. 카페를 보자마자 우스님의 발걸음은 빨라져서 이미 저 앞에 가고 계세요. 우스님 같이 가요. 같이 가요.